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제 18년도 하반기 기업은행 면접에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데요. 면접에 가시기 전에 상반기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17년도 하반기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은 보통 면접관 두 분이 한 조에 배정이 돼서 함께 움직여요. 그러면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첫째 날은 조 단위, 팀 단위에 대한 평가, 토론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IBK 챌린지, 체육 활동이라던가 이런 조별로 함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둘째 날은 개인에 대한 평가 위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은행이 왜 이렇게 첫째 날 많은 시간을 팀 단위로 평가받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냐면 기업은행은 타행과 달리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성장해온 은행이에요. 사실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조흥은행과 기타은행들이 합병되면서 만들어진 은행이고 국민은행은 과거의 주택은행과 기타은행들이, 우리은행은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이렇게 합병된 은행이고, 하나은행은 여러분도 최근에 합병해서 잘 아시겠지만 KEB 외환은행과 기존의 하나은행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은행이죠. 그런데 기업은행은 원래 기업은행이었고 지금도 기업은행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은 파벌이 있다고요? 근데 기업은행은 그런 거 없어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가치에도 팀워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팀워크로 일을 한다는 게 이들의 자신들의 생각이고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이 팀에 무던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너 혼자 독자적으로 뛰어난 것보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한다 라고 해서 1차 면접 첫째 날을 팀 단위 면접, 조 단위 면접에 시간을 전부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숙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합병이 없었던 역사 때문에 이제 이런 면접 특징을 가지게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년도 상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은 기존의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후에 나오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는지. 면접 절차는 바뀔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필터링 있대 없대 막 이런 얘기들. 근데 기업은행은 그런 거 없어요. 작년 17년도 하반기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저와 함께 1대1 면접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상반기에 기업은행을 가신 분이 자세하게 남겨주신 후기인데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하고 IBK 챌린지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함께 보면 기업은행 연수원 있고 잘 보면 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BK 챌린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조 단위로 빨리 같은 조 사람들끼리 풍선 불어서 여기에 풍선 누가 높게 채워 넣나 이런 거. 이 게임의 이제 방식은 바뀔 수 있겠지만 대략 IBK 챌린지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운동회처럼 조원들이 이렇게 줄을 하나씩 잡고 이 공을 이제 튕기는 건데, 이 공을 많이 튕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팀워크가 잘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IBK 챌린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협상 면접은 이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기존의 세일즈 면접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세일즈 면접에 좀 진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단으로 세일즈를 한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업은행이 어떤 땡땡 대학교에 입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일부는 기업은행 측이 되고 일부는 학교 측이 돼서 여러 가지 이런 뭐 저희 쪽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부 금액은 얼마를 줄 겁니까? 학자금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얼마로 제공해 주실 겁니까? 운영 기간은 몇 년 동안 하시게 될 겁니까?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교 측과 은행 측으로 나뉘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점수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게 협상 면접이다. 결국 기업은행 측에서는 기업은행을 판매하는 거니까 세일즈 면접에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17년도에는 세일즈 면접이 진행되었고 18년도에는 세일즈 면접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세일즈 면접의 경우에 18년도 상반기에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일반직 말고 준정규직이나 인턴에서는 아직도 세일즈 면접을 계속하고 있고요. 18년도 상반기를 제외한 모든 면접 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세일즈를 해왔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일즈에 대한 준비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일즈를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드린 협상 면접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면접을 한두 번쯤은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기업은행의 세일즈 면접은 조금 다른 은행의 세일즈 면접과 다르게 일반 상품이 더 잘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의 상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이 주어짐으로써 지원자의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협상 면접도 표를 통해서 지원자에게 이제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것처럼 세일즈도 단순히 국민은행처럼 팔아봐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일즈 면접을 안 하는 경우에는 창의력 면접, 게이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진행했다. 예를 들면 개미가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롤렉스 시계의 한 달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출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사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또 평가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뭐 롤렉스 시계의 한 달 매출액을 얼마인지 정확하게 맞추면 그럼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 보장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6월에 은행연합회의 채용 모범 규준안에 따르면 면접에서 객관적으로 지원자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있었던 이 부분은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이 기출문제 함께 안내와 접근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의 2018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마인드맵 면접 그리고 혹은 그 전에 2017년도에 있었던 팀 PT라던가 그 전에 있었던 개인 PT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8년 상반기에 있었던 마인드맵 면접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인드맵 면접의 기출 주제는 이후에 보도록 하고 예시 하나만 들어드려보면 드론을 통한 비대면 채널 활성화 전략 이런 걸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전에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여러분이 기업은행이 원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인지를 원하니까 그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창의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 창의력을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의 창의력이 뭔지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먼저 들어드려보면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뱅킹에서 모바일 뱅킹이 나오고 모바일 뱅킹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걸 이제 음성인식 뱅킹으로 직접 찾지 않아도 음성인식 뱅킹으로 쉽게 송금이나 아니면 펀드 가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결국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비대면 채널이 아니라 대면 채널이었다가 그걸 인터넷으로 바꿔나가고 그걸 모바일로 더해나가고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음성인식 뱅킹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로보어드바이저로 상품을 관리하게 하고 이런 게 결국 은행에서 필요한 창의력인데 이렇게 은행에서의 창의력은 뭔가를 더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드론을 통한 비대면 활성화 전략 같은 질문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기존의 것들을 더하면 창의력이 나오게 됩니다. 드론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카드를
고객에게 빨리 전달해주기 위해서 영업점에 고객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드론을 통해서 전달해주면 어떨까요? 고객이 카드가 빨리 오니 좋아하겠네요. 어떤가요? 지금 카드에 드론을 더했더니 조금 창의적이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이제 면접에서 중요한 건 답변이 아니라 그들이 왜 물어보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물어보는지 알았다. 창의력 때문에 물어봤다면 여러분이 그 창의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게 막 나아지지는 않죠.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가 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머릿속에 있어야 융합이 되면서 창의력이 들어간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시간은 유에서 유가 나와야 되니까 뭔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의력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함께 어떻게 해당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이 이 사고의 과정을 말하는 것도 그 면접 과정에서 중요하겠죠. 단순히 드론으로 카드를 배달하자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유로 드론을 카드로 배달하자, 이렇게 사고의 과정 자체. 자, 그 다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비책. 미국발 금리 인상이 최근 이슈죠? 그러면서 외화가 유출될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요. 저금리와 고금리, 뭐가 좋나요? 여러분은 저금리와 고금리 중에 뭐가 좋으세요? 이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금리, 고금리, 뭐가 좋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금리가 좋다, 고금리가 좋다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정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금리 인하기, 저금리로 막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이때는 좋겠죠.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나는 슬프겠죠. 반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플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반대로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는 좋겠죠.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저금리와 고금리, 좋은 건 바뀌어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두 상황 중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공지능이 내 대출을,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변동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금리가 떨어질 때 내 대출금리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게 해주니까 이때 좋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서 들었을 때는 인공지능이 내 대출을 알아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주면 내가 또 고정금리 대출로, 기준금리는 올라가도 안정적으로 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공지능 활용 방안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도 대출 분야와 더해서 이야기한다면 좋은 답변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력, 사고력, 논리력이라는 건 없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는 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